도끼님 살냄새가 되게 좋으시네요. 이거 살냄새 아닌가요? 이거 내 살냄새야. 너무 잘 맞는데. 공개하기 싫다. 그럼 나만 뿌릴 거야. 향비 티아이. 향비 티아이다 진짜. 오 예뻐. 모르고 안겹습니다. 안겹습니다. 오 잠깐만요. 저 진짜 최면. 진짜 예뻐요 여기. 제가 워낙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향기를 제작하는 데도 이제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인 맞춤 향수를 제작하러 왔어요. 향기 에센스가 상당히 다양하고 고품질인 곳을 찾아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트 디자이너 캐스퍼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아뜰리에가 러브 아뜰리에라고 나, 당신, 우리라는 컨셉의 총 3병의 향수를 만드시게 될 건데 앞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한번 찍게 되시면 퀴즈가 나오게 되는데 고객님의 취향을 알아내고 고객님이 어떤 향을 맡을 때 좋고 편안함을 느끼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님의 취향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십니다. 향비 TI. 향비 TI라고 생각합니다. 향비 TI다 진짜. 여러분 지금 결과 나왔는데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향들을 다 적은 다음에 네. 상황마다 추천된 향들의 조합을 알려드릴 겁니다. 직접 향을 조향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면 쪽을 코 앞에 돌려가시면서 향이 궁중에 섞이세요. 우와 무슨 의식하는 거. 오 완전 다른 향 느끼시죠? 미쳤다. 두 개 합해지니까 시원한 솜사탕 냄새. 멀리서 맡아도 향이 뭔가 좋아. 너무 좋아요. 그쵸. 우와 신기해. 그 다음으로는 파출리 파워라는 향. I love patchouli.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바나 하비스트라는 향인데 쿠바산 생 담뱃잎 향을 갖고 있는 향. 스모키함도 느끼실 수 있으시고 진저 쿠키 냄새 나는. 진저 쿠키. 어? 그럼. 진저가 들어가셨어요. 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름이 되게 이쁜데요. 캐시미어 무드입니다. 캐시미어의 따뜻함과 나무의 포근함을. 아 이거 완전 좋은데요? 미친 호예요 미친 호. 파출리를 이겨버리셨을까요? 이겼어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재밌는 향인데요. 히프노틱 허브라는 향입니다. 유일하게 들어간 재료가 안 적혀있어요. 최면의 허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 최면의 허브 향. 어 잠깐만요 저 진짜 최면을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방송에 나가도 될까 싶네. 혹시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생애 최초로 향수를 만들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향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넣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아는 거예요. 조안나가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이제 향이 너무 좋아서 플라스크 채취해서 연구실로 가져온 다음에 재현해낸 향입니다. 지금 맡으신 것만 해도 열 몇 개가 넘어가시네. 이쯤에서 첫 번째로 이제 조향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꿀 조합을 찾았어요.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합칠 건데 공개하기 싫다. 나만 뿌릴 거야. 저는 캐시미어랑 베티버랑 라즈베리 이 세 가지 향을 합쳐서 만들겠습니다. 조향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예뻐. 되게 예쁘죠 이거? 아, 오로라 같아요. 한껏 긴장했네. 무서워. 똑같은 거를 만약에 선택을 해도 이 비율이 다르니까 무슨 향수 넣었는지 이렇게 공개하셨잖아요. 진짜 절대 안 겹쳐요. 모르고 안 겹친다. 안 겹친다. 향 넣어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 내고 있습니다. 우와. 한번 지금 뿌려보실까요? 체온에? 너무 잘 맞아요. 이건 없는 냄새야 진짜. 도끼님 살냄새가 되게 좋으시네요. 이거 살냄새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다. 이거 내 살냄새야. 이런 느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특별한 향이에요. 이거 네. 진짜. 진짜 좋네요. 그쵸. 여기 막 다 뿌리고 좋냐 몸에. 이번에는 커플의 향기, 커플 향수를 제작할 건데요. 같이 시향도 해보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향을 알 수 있고 서로의 취향을 같이 맞춰볼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좋아하는 거 다 넣었어요? 좋아하는 걸 다 때려넣었어요. 이름은 호호호. 네 개 넣어서 호호호호. 향 너무 좋아. 아 이거야. 이제 만든 향수에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원하는 글씨, 글씨체까지 다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향수가 나왔습니다. 샨시미어예요 이름이. 저 요즘 이거 매일 뿌리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요. 다음에 또 다른 느낌의 향수를 또 제작하러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향기, 향수를 한번 만들어보세요.